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인재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올랐습니다. 3월 들어서 코스피 시장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인데요. 전일에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압승을 거둔 점과 그리고 각국의 정책 부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양시장이 1% 넘게 올라줬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여러 테마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암호화폐 특급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에 석유화학 주들이 올라줬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암학회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오늘 쭉쭉 올라가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투자분들의 포트는 어땠을까요? 시장 분위기처럼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 많이 있으셨나요? 지금부터 저희가 종목 열심히 봐드릴 거니까 저희 배트맨 일부 활용하셔가지고 종목 진단 받아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위, 무인가 영업회의,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이었죠.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주는 오늘 저희가 보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네, 그렇죠. 행복해 보이시네요. 행복합니다. 일단은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번 주 월화 수 목 함께했는데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매일 매일 월화 수 목만 저희 배트맨 일보에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빨간 불을 시장에 켜줬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정재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고 문자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02-3153-1611번 1612번 문자 샵 0082번 이 두 가지 수단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하신 수단으로 연락을 지금부터 빠르게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도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제부터 저희가 활짝 열어뒀습니다. 지금 참여 코드를 입력해야지 입장할 수가 있나요, 위원님? 그냥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일단은 참여 코드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많은 접속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전문위원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다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가기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많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콘텐츠가 또 있죠. 유튜브 소개해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잔소리 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에 딱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재훈 전문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장 전에는 일단 무조건 전일 미증시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 장 중에도 시장이 너무 빠지거나 너무 워낙에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해줄 때면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또 방향도 장 중에 제시를 해드리곤 하니까 시장에 대한 궁금증 저희 프로그램은 장 마감하고 나서 찾아뵙기 때문에 장 중에 좀 이런 도움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잊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함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써 목요일인데 일요일에는요.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공개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직접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매주 일요일 저녁 시간대마다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 채널에 주식잔소리 검색하시게 되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 구독 신청을 해놓게 되면 제 방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놓게 되면 종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알림 설정이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뜹니다. 그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때 저녁 8시에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 아마 오후장에 제가 방송을 또 열어요. 방송을 무료로 열어드리니까, 그래서 시황 얘기나 섹터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하시네요. 한 세 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셔가지고 3월 시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하는지 위기의 장 속에서 또 기회를 찾는 법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잔소리 검색하시고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도 양시장이 올라졌고요. 게다가 각각 1%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 정재원 전문위원님, 이번 주에 정재원 전문위원님을 보는 날마다 이렇게 시장이 올랐어요. 예상을 하셨나요, 이번 주 시장? 아니요, 뭐 예상은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목요일장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변동성 구간이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추가적인 반등은 여기서 좀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밀렸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 그 부분들은 좀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이 다시 안 좋게 됐어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 나왔고요. 기관 3거래를 연속 순매도 나왔죠. 수급이 개선이 돼야지만 시장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박스권역입니다.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겁날 때, 매수하기 겁날 때, 그때는 분할로 접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 또 변덕을 부리면서 팔자세로 하루 만에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일단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시장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저희 종목 상담 해드리고 나서 또 자세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끝까지 9시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종목에 대한 전략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아직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늦지 않았으니까요. 023153-1611번, 023153-1612번. 이 두 대의 전화번호 활용하셔가지고 이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빠른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봐드릴게요. 일단은 휴대전화 뒷번호 7632님의 종목인데 BC월드 제약 남겨주셨어요. 2만원에 20%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 하락했네요. 테마성의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2만 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물렸어요. 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화를 좀 해 나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내일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17,000원 언저리 때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17,000원짜리 때라면 11선은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7,500원 요 자리 때 깨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 요 자리 때 깰 수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내일 오늘 저점 자리 때 깨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거 깨면 아마 17,000원대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 깨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2만 원에서 2만 500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대에서는
좀 덜고서 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BC월드 제약의 손절가는 17,500원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2만 원에서 2만 500원 사이에 정리를 하고 나오자. 매수가 부근입니다. 매수가 부근이니까 너무 큰 수익보다는 일단은 좀 회복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시고 빠르게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상담으로 갈 텐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HLB 생명과학을 21,000원에 오늘 그 종가에 20% 잡았는데요. 오늘 매수하셨고요. 네네. 그게 뭐 증자 한 달에 보면 워낙 많이 좀 밀려서 좀 바닥이 아닐까 해갖고 좀 샀습니다. 네, 잘 매수하셨는지 정재현 의원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는데 네. 왜 매수하셨다고 그랬죠? 진짜. 글쎄 좀 많이 밀리고 좀 네. 그래서 또 현금 들어올 것도 있고 그래서요. 현금이 들어온다고요? 그 어디서 좀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머니 확인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어디에서요 어머니? 방송에서요. 그 방송 어떤 방송이에요? 증권방송이죠. 그러니까 어디 방송인데요 그 방송이? 돈이 들어온다고요, 어머니? 예? 돈이 들어온다고요? 여기서 돈이 어디서 들어와요? 공시 나오는 게 없는데. 글쎄, 그렇게 또 돈 들어온다고 그리고 지금 저기에서 좀 바닥인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요. 어머니. 네. 돈 들어올 거 없어요, 어머니. 아, 그래요? 지금 만약에 돈이 들어오거나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지금 보면 뭐 공시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단일 판매 계약이나 뭐 수주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미 작년 거고요. 예. 올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자, 2월 26일 날 공시가 하나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위임장 뭐 이 부분들이 되면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어머님이 어떤 뭐 무슨 돈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이잖아요, 그죠 어머니? 예. 일단은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HLB 네. 생명과학이잖아요. 네. 그죠? 네. HLB 생명과학은 유상증자 이 부분들이 없는데. 혹시 증자한다고 그랬었나요, 어머니? 예? 증자를 한다고 그랬나요? 네, 그 현대증권 거기 KB증권의 그 애널리스트 그분이 관리하는 분이 있거든요. 뭘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긴. 계좌 관리. HLB가 하는 것 같아요, 유상증자. 자, 일단 어머니. 네. 어머니 종목은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예. HLB 생명과학은 공시체 증자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 그럼 내일이라도 매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머니. 네. 많이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는 맞아요. 많이 네. 빠진 부분들은 맞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19,200원 빠지면, 19,200원 깨지면 네. 요거 아마 15,000원까지 빠질 거예요. 아, 저는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흑자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실적 안 좋아요. 글쎄 좀 그래도 또 바이오는 또 실적하고는 조금 그렇죠. 꿈을 먹고 사는 섹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어머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제가 메이저라면 이거 한 번 더 빼고서 개인들 털고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제 개인적인 그래요, 어머니. 15,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저는 1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19,000원을 깨면 어머니 20%시란 말이에요, 지금? 예. 20%에 21,000원에 19,000원이 10%란 말이에요. 네. 좀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일 예. 만약에 출발해서 보합 정도, 뭐 매수가 정도에서 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저는 일단 20%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0%만 갖고 있다가 네. 올라가면 좋은 거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면 네. 저는 이 과거에 작년 9월 달에
갭이 하나 있어요. 예. 저 이거 메꿀 것 같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 자리 때가 14,000원 초반이에요. 네. 그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제약 바이오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 이 종목 안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HLB 생명과학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HLB에 대해서 어제 유상증자 기사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일단은 HLB 생명과학은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은 없거든요. 아마 착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죠? 저라면은 이 종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른 종목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얼마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정재현 전문위원의 톡방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질문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저희가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전화번호 문자번호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1611번, 1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바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해드릴 거니까 적극적인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바로 도와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제넥신 가도록 하겠습니다. 3509님의 종목이네요. 제넥신 저희 애청자분이신데 6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10% 실으셨다고 하셨어요. 제넥신도 역시나 뭐 오늘 많이 올랐죠? 7% 거의 8%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67,000원이면 오늘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비싸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64,000원 정도 때 그 정도 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건데 10%니까 일단 뭐 아마케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이게 하락 추세대를 뚫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들이 하락 추세대인데 그리고 그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히고 있고 그리고 단기 목표치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좀 눌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짧게 잡아드리면 한 63,000원 정도 리스크 관리 자리대 잡아놓고 보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70,000원대 중반? 뭐 한 74,000원에 75,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챙기면서 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상담 받아봤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전략대로 잘 행하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텐데요. 전화 상담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다행이네요. 종목 좀 봐드릴게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15만원에 30%. 15만원에 30%요. 네. 엄청 오래되셨는데 일단은 대응 방법을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세워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못 먹어도 고하셔야죠.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 어머니 제가 뭐 이걸 지금 뭐 한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갖고 가셔야 돼요. 네. 현찰 좀 있으세요, 된다고. 어머니? 현찰? 네. 현금 비중 좀 있으세요? 네. 아, 그러면 어머니. 기다리셨다가요. 네. 이게 만약에 한 5만 이게 만약에 미친 척하고 만약에 빠져요. 종목이 시장이 네. 막 빠지면서. 네. 네. 그럼 5만 6천 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5만 6천 원부터 그 이하로. 예예. 예. 아, 30% 20% 정도 더 사세요. 사라고요?
예, 네, 사시라고요. 아, 그래. 그렇게 사셔야지. 예, 예. 단가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기존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리면 좀 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30% 갖고 계신 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네네. 손실이 너무 큰 상태잖아요. 그죠? 네. 내버려 두시고 만약에 종목이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네네. 단가까지. 그러면 20% 네. 정도를 더 사셔가지고 예, 예. 단가를 낮추세요. 아, 그래요? 단가를 낮추시고 난 다음에 네. 종목이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네네.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8만 원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여기 잘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꼭 아니에요, 어머니. 연결 잘 될 거예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 너무 예, 걱정 안 고맙습니다. 하셔도 돼요.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8만 원 터치했을 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봐드릴까요? 예, 스맥입니다. 스맥, 매수가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2,615원에 30%.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신데 빠르게 봐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아버님이가? 예. 매수를 하신 이유가 많이 빠져서 매수를 하신 거세요? 아, 그때 예,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 계속 줄줄 흘러내리네요. 아버님 그 매수를 하실 때 예. 그냥 이게 차트 보고 많이 빠졌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매수를 하신 거죠? 예, 그때는 또 뭐 이게 또 스맥이 5G 그에 뭐 속했다고 그래서 가지고 5G에 속해 있다고요? AI하고 5G하고 뭐. 자, 아버님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이 친구가 5G에 속해 있고 인공지능에 속해 있고 그런 예, 부분들을 예. 보신 예. 거는 잘 하신 건데요. 예. 이 회사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나오지 않는 회사예요? 실적이 마이너스더라고요. 예? 실적이 마이너스라요.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예. 자, 5G 종목군들 실적 요번에 다 나왔죠? 적자 났던 기업들도 작년에 다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친구는 5G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5G인데 실적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럼 꽝이란 얘기예요. 꽝. 인공지능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는 안 움직였어요. 그죠? 예. 그럼 이도 저도 아닌 기업인 거예요, 아버님.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종목을 잘 무슨. 예, 그리고 역배열 종목이잖아요, 일단은, 아버님. 예. 그죠? 역배열 권역에 예. 있는 종목은 지금 건드는 게 아니에요. 예. 2,6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손실이 지금 20%가 좀 넘으세요. 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버님, 이거. 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는 반등이 나오면 조금씩 종목을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2,300원에서 2,400원 언저리 네.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조금씩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아, 이거는 지금 뭐 그 유동 주식도 없고 사동산도 없고 이거 뭐 흘러 내리기만 하고 그래요. 그럼 계속 가지고 가실 생각이세요? 아니, 뭐 조금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면 돼도 팔겠는데 네네. 그래 안 오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 예전에는 거래량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쑥 하고 사라들었죠? 예. 그냥 반짝한 거예요, 반짝. 그리고 나중에 또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반짝 막 거래량 터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소강 상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등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 그때 조금씩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빠른 접수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드릴 건데요. 023153-1611번, 1612번, 문자 샵 0082번 두 가지 수단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연락 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코스모화학. 많은 종목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1,500원의 비중 20%. 이 종목 너무 비싸게 사신 것 같은데 빨리. 아니, 저, 예. 네, 전문가님 일단 빨리 연결 좀 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랑 상담하셨었죠, 코스모화학. 예, 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제 그 공시에 그 12 전환 사채 한 200억 발행했는데. 예. 오늘 수급을 보니까 예인 기간 5월 다 매도거든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서 좀 전화드리겠습니다. 아, 12 사채 발행한 것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예, 나왔던 예. 부분들이 있어요. 상관관계? 예, 예.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없어요. 아, 예. 원하신다면 한번 까보죠. 예. 전환 사채 발행 결정하고 오늘 어제 나온 거네요, 어제. 예, 예, 예. 이게 공시가 몇 시에 나온겨? 자, 한번 봅시다. 예. 200억 발행했네요. 200억. 예, 예. 회차는 24회차. 예. 표현 이자율 제로. 전환가액은 8,800원이네요. 아, 예. 전환가액이 8,800원이다. 근데 지금 주가는 8,600원. 자, 일단 보자고요, 더. 예. 그 여기서 아버님 봐야 보셔야 될 게 지금 전환가액이 8,820원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환할 주식은 이제 227만 주고 청구 기간은 내년도에 1년은 기본적으로 가니까.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이게 전환에 관한 사항을 보셔야 되거든요. 예. 이게 쭉 보면 여기 있다. 전환가액 할인 등을 이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75%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리픽싱 조건이. 아, 예. 자, 그러면 이게 75% 이상 떨어질 수는 없단 얘기예요. 예, 그렇지. 그죠? 예. 그러면 8,800 아까 20원이라고 했죠? 예. 8,820원에 75%면은 얼마예요? 모르시죠? 예.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예. 자, 계산기 이렇게 하면 딱 나와요. 여기에 딱 8,820원 곱하기 예. 0.75죠? 예. 는 6,615원.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아, 예. 이 전환사채 가격은 6,600원까지 리픽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아,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6,600원까지 한번 거볼게요. 6,600원이면 여기예요. 그죠? 예, 예. 6,600원이 여기면 주가가 박스 권역이 될 거 아니에요. 6,6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은 뭐가 늘어나죠? 주식 수가 늘어나겠죠. 전환사채. 그죠? 예, 예, 예. 그죠? 예. 그럼 저 같으면은 주가를 좀 뺄 수도 있겠네요? 예. 어차피 길게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만약에 이게 60일짜리 때가 깨져버리면 예. 아마 이 가격대까지는 빠질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는 60일선 자리 때가 깨지게 되면 절반 정도로 좀 줄여놨다가 예. 다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 싶어요.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길게 볼 게 아니라면 예.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길게 보려면 길게 시간을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뭐? 최소 1년. 아, 그래요? 네. 아. 최소 1년입니다. 최소 예, 1년. 예. 예. 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다음 상담 바로 가볼까요? 문자인데요. 2627님의 액트로 봐드릴게요. 11,480원에 12%입니다. 아, 조금 약수익 중이세요. 지금 액트로도 2018년도 8월 달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1년이 조금 넘었죠. 옆에 쳐다보시는데 욕하는 게 아니에요. 김민재 앵커님. 자,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은 꾸준하게 나와주네요. 19년도, 18년도에 상장을 했을 땐 169억.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40억이었죠. 연간 기준은 올해는 한 200억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자, 카메라 모듈은요,
잘 봐야 돼요. 뭐냐면 파트로는 빠집니다. 그죠? 파워로직스도 이만저만 그냥 그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카메라 모듈 섹터는 단가 인하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새로운 기술이 아니면 힘들어요. 자, 다시 액트로 돌아와서 11,48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요거예요. 241선. 요거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 12,000원대 초반. 121선 자리 때부터 21선 자리 때 12,400원부터 300원부터 12,700원까지는 분할 차익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인데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포스코요. 포스코 얼마에 사셨어요? 13만 원에 10%. 아, 23만 원에 10%. 23만 원에 10%면 예, 예, 예. 와, 대형주인데 일단 지금 손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빨리 좀 대책을 저희가 함께 세워 볼게요. 예,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버님, 이거 작년 올해 매수하셨어요? 올해? 예, 예. 1월 달에 매수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많이 빠져 갖고 매수하신 거죠? 예, 이제 그 점도 있고 또 좋은 회사라 믿고 했지요. 그죠, 아버님. 예, 자.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갑자기 막 떨어져 그냥. 원래 이게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버님 이거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하세요. 예. 대형주니까 안 망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STX 그룹주들 정말 컸죠? 그죠? 예. STX 없어졌죠? 예. 그죠? 대기업들 중에 없어진, 사라진 기업들도 있어요, 아버님. 그렇다고 예. 포스코가 뭐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을 예. 하지 마셔야 되고, 포스코는 그래도 실적이 확 돌아서지는 못해요. 철강 섹터 예. 쪽에 대장 주이긴 한데, 그래도 약해요. 근데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셔야 돼요. 장투한다 예. 생각하세요, 아버님. 예? 장투한다, 길게 끌고 간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예, 예. 배당 받으세요, 배당. 아, 배당도 나옵니까? 어우, 배당 나오죠. 예.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4% 배당 나왔어요, 아버님. 예. 그럼 2019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좀 3%대 나오겠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 배당을 좀 받으시면서 좀 여유 있게 보시고요. 예. 한 20, 한 2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버님. 아, 22만 원이요? 예, 예. 예, 잘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혹해하셔가지고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1611번, 1612번, 문자 샵 008-2번 활용하시면은 지금도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네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고민 있으신가요? AP 시스템이요. AP 시스템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3,000원에 20%요. 33,000원에 20%? 예, 예. AP 시스템 5G 관련해서 잡으신 거 맞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봐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이 AP 시스템이 맞으세요? 네. 그러면 PD가 잘못했나 보구나. 제가 서경 하이텍 했는가 봤나요? 네. 서경 하이텍 했나요? 세경 네, 하이테크 하셨어요. 네, 서경 하이텍이요, 네. 세경 하이테크를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AP 시스템을 네,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경 하이테크요. 아버님 종목이 많으시구나. 네. 그죠? 예. 네. 지금 종목 많으면 안 좋을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다시 세경 하이테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3만 3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수익 중이시네요? 지금요? 예, 맞으세요? 아닌데요. 그럼 뭐예요, 아버님?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세경 하이텍 3만 9천 원입니다. 헤헤, 참. 뭐야, 다 손실이네? 예, 다 손실, 이게 다 올라갔었는데, 다 손실. 아, 왜 그러셨어요? 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 이놈의 코로나가 원수예요, 그죠? 이렇게 4만 얼마까지 갔다가 떨어져. 그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아버님 2월 달에 매수하신 거네. 예, 네, 그죠? 요 2월 네, 중순에 2월 중하순에 매수한 거죠? 모르겠네요. 네? 2월 중하순에 매수하셨어요, 이거. 그랬나요? 무상증자 못 받으셨죠? 예, 네, 저 무상증자 그런 거 그치나요? 만약에 이제 부상자 좀 받았다기 하고 떨어졌어요 이거요. 저는 안 받았어요. 자 일단 3만 9천 원인데요. 우선 세경하이테크는 폴더블 관련해서 네.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작년 7월 달에 했으니까 하나, 7, 8, 9, 10, 11, 12, 1 보유횟수 일단 다 풀렸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차 때 남았는데요. 당분간은 네. 이게 박스권역으로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만 9천 원에서 뭐 4만 원, 뭐 4만 1천 원, 뭐 요 정도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지금 3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20%시고. 네. 만약에 빠지면 2만 9천 원대 초반까지도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아버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3만 7천 원 위로 3만 7천 원에서 3만 8천 원 사이가 오게 되면 네. 저는 비중을 조금 줄여볼 것 같아요. 아, 네. 줄였다가 다시 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는 네.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20%시니까 절반 정도만 그 자리 때 줄여놨다가 네. 빠지면 다시 재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좀 너무 좀 위에서 매수를 하셔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3만 7천 원대 3만 8천 원 초반에는 절반 정도 줄여놨다가 다시 밑으로 밀려내려서 3만 5천 원 정도 때 그 이하 권역으로 오게 된다라면 다시 그 매됐던 걸 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여요. 네.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종목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대응도 잘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에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거 사진 찍어서 인증샷 보내주고들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벌써 이틀 만에 273분께서 접속을 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신 분들 모두 정재훈 전문위원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오픈 채팅방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채팅방 바로가기 할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릴 거니까 샵 0082번으로 채팅방 주소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오늘은 또 어떤 팁을 준비를 하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떤 팁을 좀 가져가 볼까요, 위원님한테? 일단은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권역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제가 이게 사람은 간사하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의미로 간사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똑같거든요. 지수를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빠졌어요. 요렇게. 그럼 그 다음날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거의 4%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 다음날 딱 봤더니, 반등 나왔어요. 그게 더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또 빠졌어요. 빠져서 하락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시초가보다 위로 올라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반등이 또 더 나오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빠졌어요. 그럼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보게 되면 이렇게 개파락했어요. 아 지난해 팔을 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저기 1969포인트 저점에 참다가 더 팔아야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다 팔아버립니다. 왜? 심리가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 매도하지 마시라는 말씀까지 계속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각도까지 말씀을 드렸죠.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하락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공식처럼 외워놓으세요. 이걸 다 알면서도 김민재 앵커님한테 딱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왜? 알면서도 그냥 실전에서 딱 보게 되면 절반 정도 되돌림이 딱 나왔는데 한 2%만 더 올라가면 본전이거든요. 그럼 그거 본전치기를 딱 할 때 매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딱 본전이 오게 되면 아 요거 수술이라도 좀 남기고 팔고 싶어요. 그러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 매도할 거 못했어요. 조금 욕심부리다가. 저도 그랬어요.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절반의 미덕을 좀 품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고점 자리대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2112포인트예요. 여기. 여기서부터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2110포인트면 얼마 정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 남았죠? 목표치. 그럼 좀 아마 눌렸다가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반대로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 하락을 했어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라고 했죠. 그럼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찍 한번 거봐요. 그러면 여기가 절반의 되돌림이죠. 그러면 오늘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일부씩은 좀 줄이셨어야죠. 왜? 절반 되돌림 나왔으니까 위로는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은 박스권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라도 좋아하지 말고 빠져도 슬퍼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빠지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100주를 갖고 있어요. 100주 손실로 다 팔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잖아요. 한 10주만 해보세요. 10주. 100주를 갖고 있으면 10주만 분할로 좀 했다가 빠지면 그 종목 다시 사시면 되잖아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모든 종목군들을 다 쳐내라 그러면 그 손실이 큰 상태에서는 못해요. 왜? 아깝거든요. 속 쓰리고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다 하지 마세요. 10주만 하세요. 10%만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10%만 분할로. 그러면 그 자리대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단가도 낮아질 수 있고 10주 팔았던 거 더 싸게 사면 11주도 살 수 있고 12주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오히려 늘려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종목을 길게 투자하시는 투자자라면. 그럼 종목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자고요. 고점에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으니까 이 자리대에서 절반 되돌림이잖아요. 이렇게 찍 한번 거봐요.
57,800원 절반 나왔어요. 그죠? 절반 되돌림 나왔네요? 그러면 일부 비중 축소예요. 6만 원에 샀든 6만 1000원에 샀든 6만 2000원에 샀든 일부 줄이고 보는 거예요. 이 6만 57,800원 위로는. 그 요 갭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 59,000원 언저리 때까지 요 갭을 메울 수가 있다면 요 57,800원부터 한 58,700원 요 자리 때까지는 비중을 조금 줄여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이라면.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 고점권액이 딱 빠졌어요. 그럼 절반 되돌림 달이 나오겠죠. 그러면 절반 자리 때가 96,800원이네요. 보니까. 근데 아직 절반의 되돌림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럼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얼추 절반 되돌림 자리 때 나왔을 때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좀 비중을 축소할까. 위에 물려있던 분들은. 마찬가지로 밑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일부는 챙기는 거예요. 왜? 외바닥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테마주나 이런 것들도 싹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뭐 테마주들 종목군들 많이 상담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오면 주식이 줄여나가세요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의 팁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내일 출연을 못하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매수를 했던 오늘 상담을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한번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했던 세경하이테크 한번 볼까요? 자, 하락 N자로 빠졌어요. 그죠?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빠지고 난 이후에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마디에서부터 절반이 1차 매도고요. 이 하락 N자로 빠진 부분들 요 고점부터 이 자리 때의 절반이 2차예요. 그러면 여기 절반 자리 때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35,300원. 그죠? 여기가 1차. 이 하락 N자의 절반. 그러면 이 자리 때는 36,400원 정도네요.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 아까 상담 드렸었나요? 조금 더 올라오면 덜어내고 다시 보시거나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외바닥이고 절반의 되돌림 자리는 다시 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만약에 밀린다라면 이 자리 때까지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결국 박스권역으로 전제하고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손실이더라도 조금 줄여놓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로 갈아탈 수가 있으니까 혹은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밑으로 빠졌을 때 매도했던 거를 다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단가나 주는 효과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실로 처리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손실을 더 키우는 우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지 마세요. 100만 원 손실을 보고 있어요. 100만 원 손절하세요. 그럼 100만 원 손절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10만 원어치만 손절하세요라고 하면 10만 원어치는 비교적 쉽게 해요. 그럼 그 10만 원어치 손실 보고 매도했다가 빠지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습관화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올해처럼 변동성이 큰 장은 이 부분들을 조금 습관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덕이 되게 클 거예요. 확 올라갔다가도 갭상승했다가도 다음날은 갭하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절반 정도 되돌림이 오게 된다라면 조금씩 줄여가보자. 그리고 밀렸을 때 다시 매수해도 되니까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장부터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팁도 기억 잘 해두시고 매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현 위원의 카톡방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겠네요. 카카오도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시면은 빠른 입장 가능하시고 샵 008-2번으로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모르겠어요. 정재현 위원 톡방 알려주세요. 라고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요. 저희가 이가람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봐드릴 거니까 정재훈 전문가에게 직접 시장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채널에서 8시부터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 저희 그럼 내일 금요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